이어서 모실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5대 포천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임정원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열망과 또 대선 승리의 염원을 함께 하시기 위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집권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난 5년간의 평가 있습니다. 집권당이 잘했으면 재집권할 것이고 못했다면 정권 교체는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잘했습니까? 민주당이 잘했습니까? 지난 총선 때 180석이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입니다. 절대 다수 정당으로 민주당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들 갈라치게 한 것, 저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맞지요? 청년 취업이 들었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국민들 삶을 안정시켰습니까? K-방역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 삶이 나아졌습니까? 우리 국민들 한숨만, 걱정만 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악화시켜놓고 대한민국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망가뜨려놓고 5년 내내 적폐청산, 내로남불만 일삼으며 다시 재집권하겠다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되겠죠? 정권교체 꼭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 5년 전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건 나라입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국민의 삶은 파탄시켜놓고 시장경제 망쳐놓고 국가안보 불안하게 하고 자기네들 권력으로 이득만 챙기고 내로남불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심판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누굴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못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당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 전과 4범이랍니다.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또 뭐가 있죠? 전과 4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후보를 낸 민주당 제정신입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어떤 분입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공정과 정의와 원칙으로 소신을 지키며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전과 4범을 뽑느냐, 검찰총장 출신을 뽑느냐, 여러분 답은 나왔죠?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꼭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현명하신 분들이기에 반드시 정권 심판하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서 정권 교체 꼭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국민이 불러나온 윤석열, 국민의 뜻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후보 윤석열, 부당한 권력의 원칙과 공정에 맞서 싸운 윤석열 후보, 진짜 공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후보,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의 내일, 우리 아이의 내일, 대한민국 내일을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되는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구원만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외쳐주십시오. I say 윤석열, we say 대통령, 아시겠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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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내로남불과 대통령 후보로서의 부적격함을 외쳐주신 우리 임종원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